저는 내비게이션 AI 세라예요. 최선을 다해 두 분의 다이빙을 지원해 드릴게요. 이곳은 고대의 바다예요.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고대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해역이죠. 환상의 고대 생물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네요. 고대의 바다는 미지로 가득한 보물 창고 같은 곳이죠. 얼른 조사를 시작해봐요. 베일드해가 일부 다이버들에게만 알려진 것도 바로 이 고대 물고기들이 있어서죠. 앗, 본부로부터 북쪽의 탐색 허가를 받았어요. 계속해서 고대의 바다를 조사해봐요. 상당히 큰 물고기의 그림자를 감지했어요. 저기 보세요. 저건 리드시크티스라고 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물고기 중 가장 큰 경고러류예요. 리드시크티스는 육식성 어류가 아니라 고래상어처럼 플랑크톤을 주로 먹는 어류예요. 게다가 성격도 온순한 편이죠. 본부에서도 준비가 됐다 싶으면 이 해역을 공개할 생각이에요. 맞아요. 본부로부터 통신이 도착했어요. 고대의 바다에 대한 조사가 예정보다 빨리 끝나서 두 분에게 특별한 조사 의뢰가 들어왔어요. 다음 목적지는 담수역이에요. 고대 민족인 오한네스의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하네요.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가봐요.